힘들어서 그리고 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대학 생활에 대해서 고민이에요.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많이 고민도 하고 꿈을 찾는 것이 조금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움의 MC 자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우리 약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지난주 어땠어요? 너무 좋았죠? 네. 진짜 유익했죠? 네. 소망 막 넘쳤죠?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가 한 주를 또 살다 보면은 굉장히 삶이 고단하고 지치거나 이렇게 피로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멘토님들한테 들었던 얘기들을 조금씩 기억해 되면 그게 어떤 순간에 힘이 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힘이 되어줄 거고 그런 소망이 되어줄 이야기를 들려주실 아주 훌륭하신 멘토님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왔답니다.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지난주와 조금 다르게 여자분들이 왜 웃어? 왜? 아니 왜 여자 청년들이 왜 지난주와 다르게 조금 더 입꼬리가 지난주 약간 이 정도 좀 이 정도 올라간 것 같은 건 내 기분 탓?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모신 멘토님들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직접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먼저 전태형 목사님부터.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천태혁 목사 선교사 작곡가, 사진작가, 청소년 사역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목사님. 네. 제가 너무너무 근질근질해서 그런데 네네. 퀴즈를 우리 어떻게 한번 성도님들에게 내봐도 될까요? 그럼요.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국민 찬양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어떤 찬양일까요? 튀어나왔으면 좋겠어. 나 내가 너무 부르고 싶어서 너무 근질거려가지고 감기만 아니면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장난 아니죠? 아우 목사님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민망하실까봐 제가 치고 들어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만드신 네, 분이에요.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한번 같이 후렴구를 좀 한번 불러볼까요? 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어서 사랑해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국민 찬양. 아우, 박수로 언제 들어도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은데 목사님 근데 네. 이 어떻게 이렇게 국민 축복송을 만들게 되신 어떤 영감을 딱 받았다던가 그런 계기가 있으셨어요? 네 사랑하면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아~ 네, 사랑하면 이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는요 제가 진짜 사랑하던 여인의 아버지의 생신 축하곡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네, 물론 이 스토리는 저의 인생 이야기고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저에게 노래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담아서 장인어른 되실 분을 위해서 쓴 노래입니다. 네. 네. 자 우리 시댁이나 처가를 노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제 옆에 계신 이분 본인 소개 또 부탁드립니다. 짧고 굵게. 네. 가수 VUS의 박지헌이라고 하고요. 벌써 나. 지금은 뭐 그 무엇보다 빠질 수 없는 소개가 이제 다둥이 아빠라는 소개를 뺄 수가 없네요. 뭐 삼남 이녀의 아빠 그리고 곧 있으면
또 삼남삼녀의 아빠가 되는 네, 두 달 후면 네, 대한민국 다둥이 독보적인 다둥이 아빠 네, 박지원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환영합니다. 아니 다섯에서 네네, 여섯으로? 네. 난 명함도 못 내밀어. 큰일 났어. 난 이제 언제 이제 따라가려는 어떤 마음조차 접었어요. 근데 아이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전도 잘 못하겠으면 애라도 많이 낳아라. 이걸 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를 막 듣는 시절이었는데 열심히 네. 지금 아주 그냥 복음을 막 그냥 전파할 일꾼들을 막 만들어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저희 교회에서도 굉장히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이유가요. 저희가 삼남 삼녀를 낳았다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정 때문에 우리 주변 가정에 애가 다 많아져요. 그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고 제 친구들도 애가 다 많고 우리 교회도 애가 다 많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걸 눈에 담고 서로 보면 영향을 미치는 건 맞다는 거예요. 이야. 네. 그 목사님이 좋아하시죠. 네. 그러니까 아, 좀 가까이 지내야겠어요. 저희는 아직까지 왜 이렇게 아이가 없니 그러는데 왠지 이 옆에 있으면은 뭔가 다둥이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막 나에게 흘러오지 않을까. 그렇죠. 어떤 네, 마인드 다 무너지실 겁니다. 저랑 친하게 말이에요. 지내셔야 돼요. 그러게 네. 말이에요. 진짜 네, 저희가 이렇게 나눌 얘기가 많아가지고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분위기가 또 화기애애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바로 꿀 같은 그 강연들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다음 세움, 다음 수업. 첫 번째로 우리 목사님이 먼저 해주시는구나. 첫 번째 다음 수업의 키워드는요. 아주 짧고 굵고 간단해요. 나입니다. 굉장히 궁금해지죠? 어떤 얘기 나눠주실지 우리 천태영 목사님 모시고 들어볼게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저는 천태혁 목사입니다. 사실 너무 직업이 많다 보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내보려고 합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다음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토마스 에디슨, 윈스턴 처칠, 알버트 아인슈타인, 파블로 피카소. 혹시 맞히실 수 있는데 남자. 네.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분. 네. 하나님의 자녀. 대박이에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교회 어떤 비결이 어떤 걸까요? 네. 자, 여러분들이 맞추기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난독증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책을 못 읽는 거예요. 글자가 흔들려가지고 책을 못 읽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들이 세계적인 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누구나 놀라운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자, 세계적인 교육 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만든 이론은 정말 세계적인 이론입니다. 어떤 이론이냐면 다중지능 이론.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네.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 특별한 재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빠짐없이 말이죠. 자, 옆 사람 잠깐 얼굴 보시겠습니까? 네. 네, 굉장히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시는데요.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wonderfu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 성경은 신묘막측, 신묘망측 아닙니다. 네, 신묘막측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묘막측은 어미하고 기이하며 비상하여 감히 헤아릴 수가 없도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더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시면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애들은 가 이거죠. 어른들 지금 계시는데 애들은 가. 좀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릴 때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야 조용히 해. 지금 예배 중인 거 몰라? 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네. 이렇게 동일한 사건이 이때에도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고 얘기를 한 거죠.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으셨냐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게 세이 노가 아닙니다. 화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이 왼수 아이고 진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말이야 맨날 쓰잘데기 없는 게임만 하고 앉아있어 말도 징하게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혹시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아이들은요 도화지하고 똑같습니다. 그 도화지에다가 뭘 그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네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시편 127편에도 보니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너무 먼 옛날 굉장히 오래전에 노래를 썼잖아요. 제가 1993년도에 이 노래를 썼는데 아직도 불리고 있다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너무 먼 옛날 이 노래를 썼잖아요. 혹시 이 찬양 다 아시는 거죠? 네. 근데 이 노래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부른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거의 못 믿는 눈치인데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는데 유대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럴 땐 뭐 탄성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쪽에 그 태국의 꼭대기 마을 치앙마이라고 그 이렇게 좀 이렇게 외진 곳에 갔는데요. 태국 청년들이 이 노래를 저한테 불러주는 거예요. 한국말로 진짜 깜놀이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노래에서 뭐라 그래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 세상 더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향해서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에구 이 원수 이놈의 원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자녀 남편 아내로 대하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하고 계시나요? 네 오늘부터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약속 하나 할까요? 오늘부터 우리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하루에 두 번 이상 꼭 하겠습니다. 안아주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에게 격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오늘 저는 약간 심각한 얘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현실 자각. 네 우리 다음 세대들의 고민. 청소년들은 어떤 고민하고 살까요?
여러분 혹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계십니까? 네, 몇 분 계신데요. 우리 아이들 이런 고민을 합니다. 대학 진학.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나의 꿈이 뭘까? 혹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무엇을 잘할까? 그 다음에 자신감도 없고 성적 문제, 친구 문제. 그리고 돈 버는 직업. 아이들이 정말 이 돈의 거의 노예 수준이라는 거 아세요? 아이들의 꿈에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의 꿈이 바로 돈 버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 한 번은 모 고등학교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문제아들. 이게 문제는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각 반의 가장 골치 덩어리로 역임받는 아이들만 한 반을 모아가지고 저희들에게 위탁 교육을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는 스쿨 임팩트라는 단체인데요. 위탁 교육을 해서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아이들에게 정말 소망, 꿈, 비전, 진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꿈을 적어봐라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꿈을 적었습니다. 나의 꿈은 마약 딜러가 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시죠? 그죠? 저도 놀랐습니다. 마약 딜러가 꿈이래요. 그래서 물어봤죠. 야, 너 이런 무슨 마약 딜러가 꿈이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러죠? 돈 많이 벌잖아요. 나중에는 이 아이가 회개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 아이들이 이 꿈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아이들의 가치, 생각, 지배하는 것.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뭐랄까요? 이 아이들은 나중에 그냥 공기업 들어가는 거, 철밥통이니까 따박따박 월급 나오니까 그보다 더 높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창조주 위에 건물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창조주 위에 건물주. 아이들은 건물주의 목을 맵니다. 따박따박 매달마다 돈이 들어오니까요. 자, 그렇게 오늘날 아이들이 그렇게 돈에 목을 메고 산다는 것입니다. 대학생들, 대학에 들어오는 것이 꿈이었는데 지금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진학한 전공이 내 적성에 맞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진로, 취직, 결혼, 뭐에 먹고 살아야 되지? 아직 어린데 내 미래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대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관악구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은 특별히 이생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생에서 망했네. 참 아이들이 꽃돼지도 아닌데 등급을 매겨요. 여러분 고등학생들 다 등급 매기죠? 네, 몇 등급. 애들이 무슨 꽃돼지인가요?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청소년 문제 정말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집 나간 청소년들이 20만 명이라는 거 아세요? 심각합니다.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학교에서 만난 교회 다니는 학생들 자신감 없습니다. 전국의 49%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20명 중 16에서 18명이 교회를 떠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함에 바로. 엘빈 토플러가 한국 학생과의 대담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게 교육의 방향성인데 교육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있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목을 메고 하루에 15시간 이상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법의 그 대가로 불리는 조벽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진짜 이상한 나라다. 진짜 중요한 것은 창의성, 전문성, 인성인데 우리는 그냥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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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서 남준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심지어 시험 때 되면 교회도 못 나오게 합니다. 안타깝죠. 이분이 인재혁명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같이 공부하면 짐승같이 된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목적 없이 공부시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알기 전에 그냥 공부해라. 무조건 대학 간 다음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공감이 되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짐승같이 되는 것일까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삶의 목적, 목표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삶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결단코 온전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 다 있으시죠? 어떻게 알아요? 자기의 이름이 누구였는지? 저는 천태혁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계속 태혁아 태혁아 계속 불러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부모님이 내가 누군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어떻게 알까요?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것을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6장 4절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안 가르치는 거죠. 안 가르치는 거죠. 아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안 가르치는 거죠. 정보만 주고 살아야 되는 방향성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적으로만 아니까 자기의 삶에 능력이 안 되니까 말이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떠나지 말며 다 지켜 행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인생에는 풀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시작,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외에는 풀어낼 방법이나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무지 방황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출을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때 여러 번 가출을 했고요. 중학교 때 가출을 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다 1진, 저는 2진. 근데요 방황의 끝자락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했는데 방황의 끝자락에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때 그분이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순간 내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중퇴, 27살의 고등학교 졸업.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이후로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지금도 공부합니다. 지금은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행복합니다. 나누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캄보디아, 인도, 홍콩, 전 세계 수많은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요 놀라운 인생으로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보통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하고 위대한 말을 하고 위대한 행동을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너는 빛이라, 너는 소금이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족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라는 주제로 나눠주셨는데 이 정체성이 사실은 청년의 때 그리고 청소년의 때 가장 큰 고민이 됐었어요. 저 또한 내가 예를 들어 가수로서의 전성기가 끝나면은 나는 누구야? 내 정체성이 없어진 건가?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청년들은 청소년들은 이미지의 프로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었는지가 그 사람을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어떠한 스펙이 그 사람을 얘기해 주는 것 같고 그 사람의 대표곡이 그 사람을 얘기해 주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전성기가 지났어도 아니 넌 사랑받아 마땅해. 너를 대표할 만한 어떤 것들이 없어도 너는 사랑받아 마땅하고 존귀해. 그런 자아를 찾는 어떤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나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막 근질근질 막 들썩들썩 하세요. 왜냐면은 천태영 목사님께 질문하고 싶어가지고 나는 알지롱 뭔가 이렇게 코평수가 굉장히 넓어지셨어. 나 이거 꼭 물어봐야지. 여러분들 지금입니다. 혹시 고민이 있으시거나 이거는 좀 내가 이 마음을 좀 나누고 싶다. 마이크 저기 진짜 다음 세대다. 한번 일어나 줄 수 있어요? 여기 이모 삼촌들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서 자기소개와 함께 요즘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저는 박준혁입니다. 아, 몇 학년이에요? 13살. 5학년이요. 5학년. 아, 9학년이야. 우리 요즘 어떤 고민해요? 요즘엔 고민이 없어요. 아니 근데 그것도 문제예요. 고민이 네. 고민이 없구나. 그렇다면 아까 엄마 가르쳤으니까 지금 엄마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한마디를 살짝 전하고 앉을까 우리? 멋있게. 다음부터는 잔소리를 줄이자.
아니 무슨 잔소리 하는데 엄마가? 공부 잘하라고. 공부. 어머니 옆에 혹시 계셔? 갔어요. 어머니 어디 가셨어? 설거지 한다고. 설거지. 아유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 주부들이 그래. 설거지가 얼마나 큰 일이야. 엄마를 향한 본인의 어떤 다짐, 아들로서 엄마 나 자 그거 한마디 하고 우리 앉을까요? 엄마 다음부터 잘할게. 아유 예뻐. 아 예뻐. 너무 귀엽죠. 여기 다 아빠들이여가지고 더 그 마음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또 다음 분. 저를 잘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정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너무 자신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되게 어렵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사실 웅변을 했거든요. 근데 원고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원고가 안 보이는 거 있죠. 그리고 막 덜덜덜 떨고 막 이런 이게 저 자신이었어요. 지금 제가 떨어 보이시나요? 아니죠. 사실은 조금 떨려요. 네, 사실은 떨려요. 근데 제 자신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저에 대한 확신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정말 사랑받는 자, 내가 정말 존중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붙들고 계시다는 그 확신. 사람이 완벽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여러분 완벽하세요? 여러분 실수해요? 안 해요? 때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죠? 그래요. 때로는 우리는 늘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낙담하고 실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힘이 나더라고요. 네.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역시 목사님. 제가 볼 때 우리 청년 얼굴이 표현이야. 너무 예뻐. 하나님 주셨네. 주셨어. 그리고 아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그게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제 우리 청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때가 있을 건데 그건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내 삶이 증거가 되고 내가 나의 증인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을 충분히 사랑하면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삶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가 그 향기로서 표현이 되실 거라는 마음이 있어요. 축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막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르고 있는데 아 이제 두 번째 우리 다둥이 아빠 멘토님의 다음 수업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아 이거 딱 서니까 떨리네요. 예,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자리에 서면은 벌써 MR이 딱 나오고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데 노래 없이 하려니까 더 떨리네요. 제가 오늘 주제로 삼은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참 많이 듣는 단어이죠. 요즘 저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힘들지 않냐. 네. 힘듭니다. 네. 어떻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어떻게 그 아이들 그렇게 이제 앞으로 여섯 아이까지 작정해서 이렇게 살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다, 힘들겠다, 힘내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아내는 중학교 3학년 때 만나서 둘 다 첫사랑인데요. 서로 이렇게 절절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제가 그 넘치는 사랑을 받고 내가 이 삶의 어떤 뭐 힘드냐 안 힘드냐의 기준이 아닌 거죠. 결국에는 힘드냐 안 힘드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냐겠죠. 우리가 내가 이거밖에 못해 할 수 없어 그것은 그게 진짜로 무겁고 괴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겠죠. 아내와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 사랑을 잘 가르치지 못하면 저는 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말하잖아요. 자존감. 자존감 있게 키워야 한다. 근데 자존감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될 거야. 나는 나를 믿어. 그런다고 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자존감이죠.
얼마나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7살 때부터 아이들이 부모하고의 삶을 기억한답니다. 14세가 되면 이제 사춘기예요. 자기 것 찾아요. 뭐 게임이든 친구든 이 땅에는 또 좋은 게 너무나 많죠. 미디어도 부모하고 부대끼는 시간 그 기억 그래봐야 7년인 거예요. 아, 이 7년 안에 나 그리고 아내 이 엄마 아빠와 부대꼈던 그 삶을 그 사랑을 이 아이들이 기억하게 해야겠구나. 이 아이들이 그 사랑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매일 아침 예배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7년 동안 심어놓는 것이 이 아이들이 앞으로 70년, 80년을 자존감 있게 살아내는 힘이 되겠구나 의 확신이 생겼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6시 반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 7시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앞으로 이제 6째 아이가 태어나니까 앞으로 한 15년은 더 해야 되네요. 네, 네. 근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재미로 충분하지 않나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재미로 충분하지 않나요? 사실 내가 정말 예배가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남편과의 대화가 힘들고 아내와의 대화가 힘들고 자녀와의 시간이 힘들다면 사실은 그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것의 반증 아닐까요? 절절한 연애 해보셨죠? 절절한 연애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절절한 연애할 때 기분 기억나세요? 그게 뭐 밤을 새서 통화를 하는 거든 대전까지 걸어가는 거든 힘드시던가요? 절절한 연애는 우리 삶에 힘들다는 단어를 쓰지 않게 만들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절절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절절한 사랑으로 내 삶이 얼마나 귀한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가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다음 세대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바로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그 사랑을 알았잖아요. 그럼 가르쳐야죠. 이 청년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사랑을 알아챌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성경 얼마나 보십니까? 네.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은혜이고 볼 때마다 나에게 또 다른 사랑의 감동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에 30분 읽으면 1년이면 1독합니다. 2시간 읽으면 4독합니다. 누구나. 우리가 평생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격 있는 성경을 100번이나 맛볼 수 있나요? 100번도 맛보지 않고 간다는 것은 그 절절한 사랑을 내가 맛보지 않고 가겠다는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격 앞으로 영적 성장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 다음 그렇게 가정에서 듬뿍 받은 사랑으로 내 자존감을 키우고 신앙 안에서 내 영적 사랑의 격을 또 키우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랑의 격을 내가 갖추는 일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세상을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사랑으로 품을까요? 아, 난 세상을 너무 절절히 사랑해 맘먹으면 되는 일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아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본 것에 반응합니다. 방법은 보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내 눈에 내 마음에 새기는 훈련, 그것이 바로 성경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마음판에 새긴 것은 내가 본 것과도 같은 효과를 봅니다. 아프리카가 어떻게 사는지, 아이티가 어떻게 사는지, 북한에서 일가족이 성경을 읽었다고 총살을 당하는 그 모습을 다 알고 있죠. 우린 다 알고 있죠. 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이렇게 온전할 수 있나요? 내 하루가 그냥 이렇게 흘러갈 수 있나요? 내가 그걸 봤는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나요? 저는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많이 선교 다니고 많이 봉사하라고요. 보는 싸움으로 가세요. 아는 싸움으로 그치지 마세요. 눈에
담고 발걸음을 옮기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가정에서는 성경으로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 세상에는 내가 봐야 될 것에 발걸음 옮기고 눈으로 보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선물 가드 같은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 단어 많이 쓰죠. 선물. 선물 맞죠? 우리 삶. 삼포시대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결혼, 연애, 출산 다 포기한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포기하나요? 그래도 되는 거 맞나요? 그런 단어 써도 되는 거 맞나요? 과연 정말로 그렇게 힘든 시대는 맞나요? 몇천 년 이래 이렇게 좋은 시대가 있었나요? 비바람을 맞기를 합니까? 열이면 열 다 삽니다. 열에 일곱 여덟이 죽던 시대도 있었고 전쟁으로, 기근으로, 짐승으로, 병으로, 굶주림으로.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편함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든 시대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인드 모든 것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세대가 기억하고 살아낼 겁니다.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큰아이가 제 방에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큰아이 이번 시험 잘 보면 자전거 사주기로 약속했던 때가 있었는데 제가 사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제 방으로 들어와서 하는 말이, 아빠 저는 자전거 잘 타니까 괜찮고요, 강찬이 둘째 강찬이 동생 세발 자전거 사주랍니다. 제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정말 가슴이 터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쁨은 정말 정말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이 땅에, 내 눈에 띄지 못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저는 정말 가정에서 힘들지 않냐는 그 질문에 제가 반문합니다. 나는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나는 이들과 연애하는 기분으로 삽니다. 아내와 그리고 다섯 아이와 앞으로 태어날 여섯 아이까지 연애하는 그 절절한 사랑으로 삽니다. 그 절절한 사랑을 이 아이들이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낼 테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배운 그 사랑으로, 산전수전 겪으면서 깨닫는 그 사랑으로 아이들과 절절한 그 다음 세대와 절절한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기도해도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가 연속되는 그런 절절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 쓸 것 아시니 나
사랑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나를 홀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하신 것이니 주만 섭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열창을 해주시다니 정말 감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만나본 지가 벌써 한 10년 전에 이제 이렇게 막 활동할 때 그때 보다가 이렇게 나이가 보니까 많죠, 이제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아니요. 뭐. 아니 이런 말투를 그러니까요. 갖고 계신지 제가 몰랐거든요. 아, 저는 네네. 옛날에도 이런 말투고 그치요 목사님도 저 오래 전에 보셨잖아요. 그럼요. 예, 네. 저도 굉장히 막 와일드 우먼. 굉장히 와일드하게 네, 그냥 와일드 아, 그렇게 아주 그냥 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을 때 막 저를 네. 보셨는데 너무 멋진. 이런 말투가 된 다둥이 아빠가 되신 줄이야 진짜 아유,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또 이제는 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미래가 없으면은 오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내일이 없으면은 우리의 이전 시간들도 그렇고 현재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의 미래예요. 굉장히 오늘의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부흥되어야 하고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참 많은 고민들을 우리 어른들이 하고 있고 교회들이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를 진짜 믿음 위에 이렇게 정말 잘 세워줄 수 있는 방법 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노하우도 좋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잘 세울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먼저 목사님부터. 계속 저부터 시키시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거꾸로 갈게요. 좋아. 이번에는 네네. 우리 자 우리 집사님부터. 네. 정말 내가 없을 때, 이 부모인 내가 없을 때, 네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알고 이 땅 살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함께하셔서 그 모든 상황 속에 또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만들어 가실 테니까. 그 사랑만 놓치지 마라. 네. 그렇게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타임머신 타고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서 오신 어르신 만나 뵌 것 같다. 아우 나 이거 아, 네. 꼭 모니터 꼭 해야지. 너무 신난다. 목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아까 나눈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게 뭘까요? 정말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그 자각,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깨달음은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제 알지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저들을 통해서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그렇죠? 여호수아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희도 동일하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너무 귀여운 핸드폰 케이스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네, 아 너무 난 담임 목사님 너무 멋있으세요. 은발에 이렇게 진짜 우리 아빠 같고. 우리 마이크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 좀 이렇게 전해주시겠어요?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약대교회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마무리해 주셔야죠. 우리가 더 잘할게요. 더 본이 되도록 하고 더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테니 우리 품에서 마음껏 하나님 만나고 행복하게 고민하고 씨름하고 또 꿈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 있지 않나요? 정말 우리가 더 잘할게요. 그렇죠. 아마 지금 우리가 더 잘할게요 이 한마디에 막 TV 보다가 막 빵 터지는 어떤 그런 청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거하는 한국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다음 세대를 위한 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 다음 세대의 영혼을 살찌우는 다음 수업, 다음 주에도 훌륭한 멘토님들과 함께 계속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